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쇼트트랙 남자 1500m에 출전한 김동성은 미국의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놓쳤는데 잘못된 판정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고 안톤 오노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밉상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을 연상케 하는 판정 시비가 일었고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쇼트트랙 첫 메달 레이스인 2000m 혼성 계주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결승에 진출했고 결국 금메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중국은 준결승에서 분명 3위였습니다. 2위까지 결승에 진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탈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은 2위로 결승에 진출했고 결국 금메달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벌어졌던 남자 1000m에서 중국의 막장 판정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남자 간판 황대헌이 어이없는 판정으로 준결승 탈락한 것인데요. 황대헌은 분명 중국의 런즈웨이 리원룽을 모두 제치고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황대헌이 1위 자리를 뺏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았고 중국의 런즈웨이와 리원룽에게 결승 진출권을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판정에 분노한 한국의 한 기자님은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라는 글씨로 도배된 기사를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기사를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정확한 내용의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판정에 한국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의 저급한 판정이 계속 이어지자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곧바로 경기장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 수뇌부는 대한체육회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이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1994년 IOC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며 어떤 단체의 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입니다.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에 하부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올림픽 기간에는 임시재판소가 설치됩니다. 이곳에서는 도핑에 대한 이의 심판 및 경기 결과 판정, 출장 자격 인정 등을 중재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나온 판결은 중재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징 올림픽의 편파 판정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같은 힘 있는 국가들은 그간 편파 판정 피해를 입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쇼트트랙 2000m에서는 마치 보란듯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막장 판정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중국 압박이 극에 달한 미국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중국 측에 강력한 수준의 제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결로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를 쓸 수 없는 초강력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중국은 국제대회 개최를 영원히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같은 판정 참사는 이미 며칠 전 곽윤기 선수가 예견한 바 있습니다. 곽윤기 선수는 개회식 전에도 중국의 홈 어드밴티지를 우려했습니다. 월드컵 1차 대회 때 이미 경험했다. 진짜 바람만 스쳐도 실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선수들이 예민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곽윤기 선수의 소셜미디어에 댓글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곽윤기 선수에게 뒤지고 싶냐? 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것은 물론 한국은 속국, 도둑이라 폄훼하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몇몇 댓글에는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뜻이 담긴 이모티콘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곽윤기 선수는 역시 차원이 다른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계정에 중국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욕설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응원을 받는 중. 그가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에는 중국어로 쓰인 악플까지 여럿 있었지만 곽윤기 선수는 욕설도 응원이라고 받아치며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중국 쇼트트랙 혼성 계주팀이 금메달을 따자 지금 중국 언론들은 한국 출신 귀화 선수와 감독과 코치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 데일리는 우승을 이끈 김선태 대표팀 감독과 안현수 기술 코치, 귀화 선수 이묘준에 대한 스토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김선태 감독이 중국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낸 손편지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단의 실제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안현수 코치는 중국 선수단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냐는 왕따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혼성 개주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선수의 대답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간판 선수인 우다징은 한국인 코치진이 이번 금메달 획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이번 금메달은 나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지난 4년간 열심히 훈련해 쇼트트랙의 첫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이룬 결과여서 더 뜻깊다 라고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남겼을 뿐 안현수 기술 코치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한마디도 없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코치진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부러 뜬금없는 대답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어필한 것입니다. 분명 중국 선수단 내부에서 한국인 코치진과 귀화 선수에 대한 위화감이 감지되는 대목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번 동계올림픽은 구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대회 초반부터 중국 해설자들의 수준 낮은 해설과 중국인들의 미성숙한 시민의식이 도마에 오르며 중국이 과연 올림픽을 치를 만한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인가 라는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태생의 중국 피겨 선수 주이가 올림픽 첫 경기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하자 중국 네티즌들의 조롱과 공격은 도를 넘었습니다. 경기 당일 주이는 중국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링크 위로 등장했지만 첫 콤비네이션 점프 착지 실수 후 벽에 충돌했고 마지막 점프에서도 회전 타이밍을 놓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올림픽에서 딴 메달 수를 국력의 표시인 양 선전해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메달 수를 늘리기 위해 12명의 외국 태생 운동선수를 영입했고 주이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영입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모습인데요. 중계하는 해설진들의 수준과 인성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해설진 전 쇼트트랙 선수 왕멍은 혼성 개주 2000m 경기에서 한국의 박장혁 선수가 두 바퀴를 남겨놓고 빙판에 걸려 넘어지자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나라를 응원한다고 해도 해설자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할 소리를 중계방송 중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왕멍은 박수를 치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혼자 넘어졌다. 잘 됐다. 동정의 여지가 없다.